반갑습니다. 박성경입니다. 저는 말이죠. 요즘에 사실, 아까 어느 분이 요즘에 뭐 방송이 왜 안 오냐고, 방송하기 싫어요, 솔직히. 가기도 싫고요. 나기도 싫어요. 가는 곳마다 숨이 툭툭 막혀요. 뭐 하나 볼 게 없는데. 당신 정치학자가 밖에 나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살아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광주에 오니까 힘이 팍팍 납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광주는 살아있습니다. 광주는 살아있습니다. 아, 이 성스러운 역동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빅뱅을 만들어왔던 광주에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회자산으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정은 바로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또 콘서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용섭 시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번 한 분은 빨리 좀 이준섭 이현주 목소리가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는데 손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손은 뭐 키우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한 뜻으로 모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조금 필요하더라도 쉽게 말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젠틀한 그런 매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을 제가 정식으로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후에 톡톡 강주 콘서트인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남자. 너무 뜨거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이크와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난리가 없어요. 근데 이 뜨거움이 우리 정치의 무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꿈을 안고 오늘 광주로 온 이준석 전 대표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시다면 이분은 한결같이 도진다 할 말은 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 정부라도 할 말은 한다. 그래서 만일에 밉상이 됐지만 그러나 광주에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시민들이 환영을 해주니까 얼굴이 표현 안 되나. 아까 얼굴 소개를 하셨는데 성소가 모데스마이크 드립니다만 정말로 우리 턱턱 막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번에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시죠?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한테 절대적인 마이크를 드리고 저는 서빙만 하겠습니다. 전달 얼마나 하고 싶은지 만들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바로 톡톡 콘서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늦게 지금 오신 가마 장재원 의원님 저격하고 오신 걸로 지금 뉴스에 넣었던데 힘들게 저격하고 오신 것 같아요. 뉴스 대표님, 그 12월 27일까지 당의 명시적인 변화가 없으면 신당 찬성 여부하지 않습니까? 19걸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변화 없으신가? 오늘까지 조금이라도 그런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아마 지난 대선에서 가장 기대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광주나 아니면은 전라도 지역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이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또는 그 전 정당들이 해왔던 과오와 단절하고 또 그리고 전라도에 대해서 뭐였던 안 좋은 자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더 많이 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5.18 의원, 소속 의원 전부 다 가서 참배하고 했던 것들 기억나지만은 과연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지금 그 큰 마음 먹고 찍어주셨던 전라도의 시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가 이루어졌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 전라도나 이런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김대중 커뮤니티센터라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외람되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절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제가 어제 MBC 나가가지고 그저께 나가서 이런 말 했어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가 있다. 바뀌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이 참 서글픈 말이지만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강서보궐선거에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40일 남짓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이나 아니면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아마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직격탄을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어디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어서 신당입니다. 그리고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용섭 시장님이 사실 관세청장, 국세청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장관 거기에 더해서 국토부 장관까지 하셨으면 관료로서는 대한민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든 커리어를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저분이 지금 거기다 시장까지 지내시고 저분이 말씀하시길 정치 개혁 안 되면 나라가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는 또 오늘 한번 확신을 가집니다. 결국에는 사람 하나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당 같은 것이 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까지 가는 날짜가 63%입니다. 63% 오면서 늦게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세상 오늘은 93%라고 해서 과언이 언론 기사에도 써진댔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이 아마 불의 기름을 뿜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동이 들었는데 광주에 와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아마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이죠. 이분 요즘에 지난 정치의 역정도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남자 바로 옆에 있는 더 뜨거운 여자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만나서 좀 걱정 비슷하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정말로 다 터지고 한국 정치계에게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도 올바른 소리 또 쓴소리를 만나지 않는 그래서 산소 같은 여자라고 저기로 소개해 주겠다 팬들이 그렇게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수 같은 여자 이현주 의원이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진짜 맹분이거든요. 맹분이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방송 오실 때는 저분이 민주당 사람인가 정의당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 맹폭을 한다는 얘기는 의원님 솔직히 당초에는 조금 기대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저는 당초에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경선 때도 그분을 안 도왔고요. 제가 경선에서 다른 분을 돕기로 결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정권이 보아하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갔을 때 성공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안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믿어야겠다. 그런데 그 다른 분을 믿는 그 차선을 찾게 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정운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검찰에 평생을 있었다. 검찰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민주주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검찰, 즉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평생을 있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사법화시킬 것이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정치가 활극이 벌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내 사법적인 것만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팽개쳐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정권이 바뀌길 바랬는데, 그 바뀐 정권이 또다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되는 절망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우리 당 내부의 문제인데요.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어쨌든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신 분이 보수의 수장이 되어서, 보수의 도구가 되어서 다시 민주당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선, 이런 상황은 저는 우리가 정치가 보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세 가지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왕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잘 하시기를 바랬는데,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습, 또 그 이후로 쭉 보여준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극히 일부만을 위한 대통령이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저는 뭐 이제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뭐 서서 듣는 분도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취재뿐만 아니라 연대님의 모습을 보는 이런 것은 지금 이준석 또 의원님 두 분의 이 말씀을 대부분 다 공감하는 거 있는 그런 분들이 마찰을 갖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네. 앞서 이용선 시장님을 포함해서 이 경제만 보면은 조금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서울에 말이 안 돼. 아니, 말 안 돼. 말 안 치고.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예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의 첫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때 같은 생각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3%가 아니라 93% 접근했다. 이현주 의원은 당주에는 기대 안 했지만, 그러나 어차피 뛰었으니까 좀 자기를 받았는데, 영 아니더라! 그렇게 입장이 진행됐습니다. 아, 갈 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님을 제가 보면서도 제가 계속 그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박수를 치는 분들 많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현주 의원님도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다는데, 그 괴멸된 분이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앉아서 괴멸된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한국에서는 꼭 괴멸시키려고, 이게 지금 신당 창당을 그게 창당한 게 아니고 그냥 못 가버리기 위한 정치적인 뭐 허례, 버블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의 논평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모른대요.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자기 살아온 수준대로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거라고. 예, 모르면 뭐만 보인다고. 아니 솔직히 제가 밖에 걸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은 이준석 모르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정치에 너무 살이 바빠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 내보면요. 그러면 제가 뭐 인지도 높이려고 한다든지 아니 몸값 높이려고 이런 세상에, 예전 같으면은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혁명을 해가는 곳일 텐데. 예. 관심 받으려고 혁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지하게 정치 개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신당이란 걸 네가 한다고 쳐보자. 그럼 뭐 돈도 많이 들고, 무슨 뭐 사람을 무슨 뭐 네가 5,000명이나 모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언급되었지만은 뭐 프랑스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고, 예전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도 정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인데도 기성 언론을 다 무시하고도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위터 하나로 결국에는 정치를 해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 정치가 좋냐 나쁘냐는 별개로 치고라도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의힘에 서서 캠페인이라는 거는 좀 그전까지 캠페인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에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해가지고 정치가 좀 바뀌려나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일들은요 그걸 다시 역사의 과거로 되돌리려는 그냥 역행하는 반복적 행위를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거 강제로 역사 잡고 다시 앞으로 가는 방향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길에 나서려고 합니다. 아, 네. 최소의 논평을 하면서 주로 그 증거들 표정이 많이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말대로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뜻에 올릴 뿐이다. 본인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혁명을 하고 있는 거. 이 혁명하는데 몸값 1만이라고 해서 맞느냐?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얘기가 올려나가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권력에 저항한다 또는 권력에 맞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이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 바이든 난리면을 들으면서도 뭐가 정답인지 자기 양심 속에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무엇이 정답이라고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이렇게 굳이 용기를 내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이 용기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정말 비굴하게 거기에 줄 서고 그러면서 용기 내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저도 그렇지만 여기 많이 오신 분들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세력 기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 아무 정치적 지지 기반 지금 현재는 없죠. 그 기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기반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기득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그분들도 과거에 87년에 또 그 이후에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싸우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롭게 그러한 기반들을 만들고 새로운 지지 기반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그것은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가 바로 그 용기를 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죠? 네. 우리 정치인의 힘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이제 새로운 정치의 변화, 혁명의 물꼬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때 되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분들은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죠? 그분들은 지금 하는 얘기를 쇼하는 거야.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현주의 발언이 시대에 변하고 이준석의 모습 그 자체가 되는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만 정치를 보면 매번 똑같은 일들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아무리 새로운 것도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그러한 국악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가 오늘 상당히 뜨겁게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수 대표님, 어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왔더라고요. 그 구글에다가 막. 예, 예, 예. 그게 뭐 그냥 한 시간 만에 몇만 명, 하루 만에 2만 7천 명? 지금 한 3만 4천 명. 3만 4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신당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성 정치인 중에 특히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은 그 5,000명 모으기 힘들다. 그건 하고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그걸 방송에서 떠들고 있길래 제가
그런가? 그럼 제가 그냥 그 구글 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이랑 제 인스타그램 SNS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지금까지 한 3만 4천 명 가까이 지금 이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거주지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 주셔가지고 광주에서만 지금 한 700분 정도가 동참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힘을 간과하면 안 된다. 비록 이분들은 여러 정당의 조직원들처럼 뭐 행사 있으면은 생업을 뿌리치고 가가지고 다 행사 참여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어렴풋한 유권자입니다. 저라고 당대표인데 모르겠습니까? 원래 모든 정당은 조직할 때 약간의 편향성을 가집니다. 보통 좀 나이가 있으신 50대, 60대의 자영업자 위주로 당 조직이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사도 갈 수 있으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나이로도 이제 좀 보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당 조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까 속 앞주러 가셔야 되는데도 오실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제가 지난 대선 때 보시면은 광주에 있는 20대, 30대들이 저에게 많이 줬던 의견 중에 보면은 광주에 없는 것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50대, 60대 자영업자 위주의 당원들이 모여있을 때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조금 틀었더니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20대, 30대로 가면은요 저희가 여론조사에 따라가 좀 다르지만은 20대, 30대에서는 30%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희가 왜냐면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오늘 박사님 광주에 대한 질문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좀 할게요. 제가 대선 때 그런 많은 제안 들은 것 중에 아마 보수정당 당대표 중에 처음으로 그 무등산 정상계란 문제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월인가요? 무등산 정상이 그전에는 입석대에서 석대까지 가서 이제 보시던 길에 천안공까지 다 열려가지고 좁은 통로를 열어주긴 했지만 댄스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통적 당원들 입장에서는요 스타필드 아니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말 자체로 상권의 위협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안 됐는데 그게 대선 때 확기된 이후로 지금 벌써 세 군데의 추진 계획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 프로퍼티는 어둠산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에서도 현대백화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세계 백화점 있는 곳도 다시 재개발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뭔가 오히려 보수 정당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선 아젠다로 만들어버리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랑 어떤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습니다. 물론 광주에 저랑 친한 분들은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은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아쉬운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제시하고 오히려 광주의 변화 같은 것들도 좀 선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광주에요? 한 당에 한 계열의 정치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한 당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한 당인데도 왜 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많냐고 전 여쭙고 싶어요. 당장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문제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한평공항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도 민주당이요 지자체장 다 민주당이요 국회의원 다 민주당이었는데 왜 못 풀어나갔던 겁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광주에 미에 있어가지고 광주 공항이 어떻게 옮겨가느냐 사냥고가 어떻게 옮겨가냐 같은 문제는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광주가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공부해보면요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광주가 광주랑 송정이랑 합쳐가지고 직하시대 때 그때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는요 제가 그냥 지도를 놓고 매번 살피고 사람들과 얘기해봐도 제가 전국 어디 가도 이런 도시가 없어요. 광주시와 송정시 사이에 서구랑 광산구 그쪽 송정리 사이에
공항이라는 엄청난 땅이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시가지가 반으로 분할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도시 연담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시가지로 개발했다는 분들도 보면은 지금 뭐 상부에서 예를 들어 수원이나 첨단지 가려고 그러면은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지금 한 도시라고 테두리는 같이 공유하지만은 안에 교통망도 전개되지 않았고 한정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88년도에 직할시 됐는데 어떻게 지금 거의 30년 넘게 이걸 못 풀어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35년째 이걸 못 풀어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그런 문제에 착안해가지고 계속 건드렸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신당이 됐다고 한다면요. 이런 거 빨리 해결 못하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강한 자극제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보시면요. 아 도시철도 같은 것도 매번 젊은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2호선 노선 같은 거 뭐 2011년, 14년 이럴 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짓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노선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호선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하는데 정작 어둠산에 짓는다면 그 복합 쇼핑몰까지도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해야 될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대선이나 아니 더 큰 선거에서 주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부산은 좀 다릅니다.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진 정책 하겠다 하신 이후에 모든 선거 때마다 부산이 그 전투의 전장이 됐던 거예요. 민주당도 부산에서 한 절반 정도 의석을 가졌던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것들은 여야가 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주공항 같은 거는 지금 빼지도 못하고 네. 쉽게 말하면 경기에도 민주당 독점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걸 맨날 국민의 사람도 나서 하는 얘기고 어떻게 신당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확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민주당 계열의 신당 해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계열의 신당으로 국민의당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을 합칠까라는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을 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광주도 이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신당을 한번 맞아들일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 제가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저 민주당이 이제 조직 본부장도 하고 지금 광주는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선거 때 보면 정말 가관이었어요. 가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업도 그렇잖아요. 기업이 독점을 하면요. 그 제품을 갖다가 아무거나 내놔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도 독점을 하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아닌데 싶어도 살 수밖에, 찍을 수밖에 없고요. 공천이 바로 당선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게 어디냐? 영남에서 TK 지역이에요. 또 거기를 가면 또 반대로 그냥 무조건 공천이 바로 당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 비리가 생기고 또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경쟁이 아니라 일패된 공간에서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 시장 경제 떠들고 공정한 경쟁 떠들고 국민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콧방귀 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경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선거법 개혁 지금 언론에서 별로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느덧 두 당이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작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독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야말로 기득권들의 부패 정치예요. 그럼 뭐냐?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나온다? 민주당이 맨날 입버릇처럼 정치개혁을 떠들고 청거제도 개혁을 떠들다가
막상 뭐 신당이 좀 위협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뭔가 열린 경쟁, 개방적인 경쟁을 하고 서로가 윈윈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잘 유지할까? 이 국리만 한다면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부패 정치를 박살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주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 광주라는 곳이 사실은 여기 상무지구가 얼마나 보면 그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번화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상부지구에 낮에 가면 손님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지역에 이, 그래도 광주에서 중심가하고 번화가라는 이곳이 이렇게 팔이 날리고 있느냐? 사람이 왔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럼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려면 뭡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 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돼요. 할 얘기는 하고 기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업의 친화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먼 거리감 이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개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어떤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속에 이런 어떤 맺힌 것들이 절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도 X세대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MZ세대도 그렇고 그 밑에 우리 아들 세대들도 그렇고 뭡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 그런 역사가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를 얼마나 평가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역사 때문에 지역에 또 나의 발전이 피해가 오고 그것이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젊은이들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럼 이 과거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이 물려내려온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벗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신은 일종의 조선시대 같은 이런 혁명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혁명동지시니까 두 분이 보니까 혁명동지신데 저는 최근에 정말 궁금했던 것이 이준석 의원님은 민주당에서도 뒤집으로 문재인 대통령 엄청 비판하다가 이렇게 됐고 자아셔도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렇게 되는거고 무엇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동행하게 만든 그것도 동력이 뭘까? 그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큰게 대한민국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좀 되어야 시대가 바뀐다. 87년에 우리가 뭐 이런 민주화 얘기도 하고 또 5.18 민주화 운동의 스펀지라고도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거의 한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생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저는 얼마 전에요. 우리가 그 여름에 보면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수해가 막 일어나요. 물이 넘쳐나요. 근데 그 넘쳐나는 물들이 과거에는 안 넘쳤는데 이상하네. 왜 넘쳐지? 왜 그러냐면 물의 배수 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미 그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소비자들과 너무 많은 건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위에 땅 위에는 옛날에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글거리면서 높은 빌딩을 짓고 사는데 그 밑에 배수 용량과 이런 하수구 시설은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넘쳐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시대적인 정신과 새로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욕망과 열망, 기대 이런 것들을 부어야지 틀을 그대로 놔두고 8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때 하던 얘기를 그 틀과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백날 해봐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 것, 예를 들면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노동운동 많이 하죠. 저도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운동의 관심사는 뭐냐? 노동이 상실돼가는 시대에 이 노동이 계속 사업이 바뀌는 시대에 어떻게 직업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교육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도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변하는 시대에 이걸 계속 교육시키고 전환시키고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80년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그대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브레디도 제가 보면 MZ세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죠? 리더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키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오려고 막 밟아요. 밟아요.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과거에 YS나 DJ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득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내용으로 탑재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걸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시대가 변한다. 옆에 있는 저는 조금 더 X세대니까 그렇지만 저희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86세대들한테 항상 그 사람들을 따라오기만을 바라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다니면서 뭔가를 해왔던 세대들인데 저희 세대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떨쳐내고 정말 우리 MZ세대들 정말 다른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세대를 교체를 하고 시대를 교체를 하면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서 그러한 역동성이 발휘될 때 우리한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기회가 많이 생길 더불어 저도 같이 좀 잘 됩니다. 선수 왔던 여자 왜 받은 것 같아요.